오일머니 중동재벌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만수르. 옆집 수르는 가난하지만 애는 착해요. 그 만수르 집안보다 무려 10배 부자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 추정 재산 약 2조 달러, 한화로 무려 2800조 원, 게임 산업에 50조를 받겠다. 성금 600억짜리 e스포츠, 엉덩이 개발사를 사우디로 테라포밍, 미스터 에브리띵 빈살만이 게임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 게임판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피 묻은 왕좌, 기름 묻은 돈, 사우디 왕세자의 오일머니 게임 홀릭을 주식 백과에서 털어봅니다. 차이나머니. 몇 년 사이 황사폭풍이 전세계 게임업계를 휩쓸었다면 이제 오일머니. 이제 사우디의 모래폭풍이 불어닥칠 차례입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은 왜 뜬금 게임업계에 갑툭튀하게 된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성지 메카 메디나를 모두 가진 이슬람의 근본, 중동의 큰 형님. 우리가 가진 사우디의 이미지는 이렇지요. 근데 의외로 사우디는 역사가 짧은 나라예요. 건국 및 통합이 고작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 원래 아라비아 반도는 여러 가문들이 통치하면서 이리저리 크고 작은 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00여 년 전에 이들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왕국으로 묶은 사우디의 영웅이자 초대국왕, 국부가 바로 압둘 아지즈 빈 압둘 라만 알 사우드, 줄여서 이븐 사우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요. 사우드 가문 아라비아 반도를 합쳐서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국명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븐 사우드는 어떻게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했나? 정략 결혼. 무수히 많은 가문들과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끝없이 세력을 확장해 나갔던 거요. 현실판 크킹 한 거지, 중동 크킹. 그 부인의 수만 해도 자그마치 22명. 그 부인들이 낳은 왕자의 수는 무려 45명. 이 모양이다 보니 어떻게 될 수밖에? 수많은 왕자들끼리 끝없는 왕좌 쟁탈전. 자기 아들들 45프린스들이 서로 치고받는 꼬라지를 보다 못한 이븐 사우드 국왕은 결국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싸우지 말란 말이야. 내 아들들이 모두 죽고 나서야 그 다음 세대에서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하라. 말 존나 어렵게 하죠. 뭔 소리냐? 부자 세습. 아버지가 아들한테 왕위 물려주는 게 아니라 형제 세습.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왕 되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들들아, 오래만 살아있으면 다 한 번씩 왕 해볼 수 있으니까 고만들 좀, 사우디. 그래서 이븐 사우드가 1953년 서거한 이후 2023년 현재 왕위에 올라있는 현 국왕까지, 2대부터 7대까지 국왕 전부 다 초대 국왕인 이븐 사우드의 아들이라는 거. 근데 그 이븐 사우드가 죽은 지 70년이나 지났으니 그 아들들도 이제 거의 남아있질 않겠지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들 45명 대부분이 늙어 죽었거나 죄다 오늘 내일 하는겨. 그러니까 현 국왕인 7대 살만 왕은 슬슬, 어씨, 아버지가 병크 좀 하신 건데 굳이 형제 세습 이어갈 필요 있사우디? 그냥 전제정 스탠다드답게 부자 세습하고 십습습습. 그렇게 차기 국왕 왕세자로 낙점된 것이 바로 현 살만 국왕의 셋째 부인의 첫째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이번 영상의 주인공 되시겠습니다. 빈살만은 사실 어렸을 적만 해도 왕세자 후보가 전혀 아니었다고 하지요. 현 국왕 살만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난 빈살만은 어려서부터 심각한 맥날 빠여서 소아비만이었던 데다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자기 방에서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만 하고 앉았던 어르신들 눈에는 오락쟁이 골칫거리였거든. 이 빈살만의 잼민게임 얘기는 대부분 처음 들으시지요. 책 사서 보니까 딱 게임 얘기 있더라고. 여튼 그러다 보니 촉망받던 자기 위 이복 형님들은 미리미리 외국 유학도 가고 뭐 그랬는데, 빈살만은 그냥 자국의 킹사우드 법대에 가게 됐. 그 와중에 그 빈살만은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권력의 주의를 지켜야 한다. 형제 중 주목받지 못해 자국에 남아있던 것을 도리어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서울시장쯤 되지요. 당시 리야드 주지사였던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그의 보좌관 격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권력과 자본의 곁에서 경험치를 쌓아가던 빈살만, 2011년 아버지 살만이 사우디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고, 신임받던 빈살만은 특별 보좌관으로 승격. 아버지에게 더욱더 가까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2015년 6대 국왕이던 큰아버지 압둘라 국왕이 사망하고, 승계 서열에 따라 아버지 살만이 7대 국왕에 즉위하면서 빈 살만의 권세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 버리지요. 국가의 모든 재정과 개발에 관여할 수 있는 실세 오브 실세, 사우디 경제개발위원회 의장으로 지명됐거든. 빈살만은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현 시가총액 세계 3위이자 세계 원탑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를 접수해버려. 슈카 형님 보시는 분들은 종종 들어보셨죠? 작년에 애플까지 따잇하고 시가총액 1위 찍어봤을 정도로 음아음아한 기름 공룡이 바로 사우디 아람코거든. 그렇게 오일머니를 틀어준 빈살만, 한 손에 돈이면 한 손엔 권력이지요. 2017년 6월 당시 왕위 계승 서열 1위 였던 모하메드 빈 나이프를 축출하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등극. 빈살만의 권력욕은 거침없었습니다. 왕족 부패 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숙청 대숙청 단행, 자신의 로얄로드를 깔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철권으로 얻어낸 부와 권력이지만 사우디 대중들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나? 마왕과 악플로 도배되고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도리어 빈살만은 국민적 대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혁의 광폭행보, 와하비즘.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극단적 이슬람 근본주의인 와하비즘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빈살만은 극단적인 종교 사상과 싸우는데 사우디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 선진적 개혁 정책을 펴겠다 라고 다짐했고 또 실천했습니다. 어디 세속주의로 와하부의 근본을 흔들려 하느냐 라면서 사우디 어르신들이 들고 일어설 법도 하지만 이는 빈살만에게 극복 가능한 저항이었습니다. 왜냐? 사우디의 인구 70% 이상이 35세 미만. 그야말로 초젊은 나라거든. K드라마 본 10대 총살, 북한 공개 처형 폭증, 소프트 파워, 문화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심지어 그 무자비한 북한 땅의 주민들마저도 목숨을 걸고 국경 밖의 삶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조차도 그럴진데 그보다는 덜 삼엄할 사우디의 청년들은 외국 문화들 많이 보고 있겠지요. 동경하겠지요. 남자는 꾸란이나 보고 여자는 차도르나 쓰라는 근본주의 꼰틀들의 낙타젓 라떼드립이 잘 안 먹히겠지요. 그러다 보니 빈살만의 글로벌 트렌디한 개혁 의지는 인구 대다수인 사우디 젊은 국민들의 입맛에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살만이 형! 그리고 사우디는 우리 한국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현 사우디 청년 세대의 조부모들은 선대국왕 이븐 사우드가 국민을 통합시키고 사우디를 부흥시켰던 그 영광의 시절을 체험했지만 현 사우디 청년 세대는 그렇지 않지요. 극소수 기득권 왕가에 집중된 부와 권력, 그리고 40%가 넘는 청년 실업률에 좌절하고 있어요. 젊은 층 사이에선 허무주의와 불신이 만연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수를 가진 허무와 실업에 잠식당한 젊은이들, 새 왕자를 준비하는 자가 민심을 얻기에 가장 가성비 좋은 타겟일 겁니다. 게다가 빈살만 자신 역시 85년생 38세 2030 세대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현직 총리이자 왕세자 빈살만은 개혁해야만 합니다. 형제 세습에서 부자 세습으로 전환된 첫 수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왕세자 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왕권 암투의 어두운 이면이 존재했을 것이므로 많은 것을 덮기 위해서, 많은 눈을 돌리기 위해서 빈살만은 반드시 사우디를 개혁해야만 하지요. 그것도 대단히 요란하게. 빈살만의 사우디 개혁은 두 줄기입니다. 경제개혁, 문화개혁. 모든 권력과 부가 오로지 석유 하나에만 몰려있는 기름 원툴 구조에서 벗어나자, 탈석유 N 산업 다각화가 바로 비전 2030이잖아요 건축, 토목, IT, 환경, 자동차, 관광 등이 총망라되어 1조 달러 1300조 원을 때려박을 최첨단 신도시 계획, 네옴시티. 로 비전 2030은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하드파워, 모래 위에 마천루만 최첨단이면 의미 없지요. 소프트파워, 놀거리 문화가 같이 채워져야 될 거 아니요. 이미 우리한테는 3S 정책으로 익숙하지요. 스포츠워싱, 빈살만은 공놀이에도 공을 들입니다. 세우, 호날두, 벤제마, 네이마르. 축구 월클들이 수천억 원을 받고 사우디로 몰렸잖아요. 얼마 전 은간호 퓨리전이 열렸던 곳도 라스베가스가 아니고 사우디 수도 리야드였습니다. 그래서 호날두도 보러 왔던 거겠지요. 격투기, 테니스, 골프, 레이싱, 2034 아시안게임, 2034 월드컵 유치까지 뭐 막 빨아들이고 있고, 심지어 2029년 동계 아시안게임까지 열려 그 사막의 땅에서 스키 점프를 한다고. 빈살만 혼자 올림픽도 열겠네. 스포츠 업계 싹쓸이. 스포츠 2030. 너무나 자연스럽게 답 나왔지요. 그 오일머니 송유관이 e스포츠에까지 꽂히는 거요. 비전 2030은 2030년을 의미하고 지은 이름이겠지만 공교롭게도 2030 세대에게도 딱 들어맞는다는 거지. 380억 달러 50조 원을 부어서 사우디 게임 회사를 만들었지요. 사비 게임즈 그룹. 사비. 뭐라 그런 거야 지금? 게임 이름입니다. 세계 최대 e스포츠 기업인 ESL 게이밍, 페이스잇을 2조 원을 들여서 그냥 직구해버렸고, 이렇게 글로벌 e스포츠 왕건이들 빨아들여서 뭐한다? 2024년 여름부터 매년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e스포츠 월드컵 개최. 빈살만이가 그냥 자기 입으로 공표 때려버리는 거요. 사실 사우디는 이미 2022년부터 게이머즈 에잇이라는 e스포츠 대회를 이미 개최 중이었어요. 보타포나, 레식, 배그, 스타카스, 철권, 스파, 피파, 글로벌 대세 종목들은 그냥 싹 다 대회 돌리는 거요. 이미 대회 상금이 600억 규모였어요. 헌데 이 게이머 에잇을 그저 튜토리얼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기세로 e스포츠 월드컵에서는 훨씬 더 큰 상금을 건다고 하니 전세계 프로게이머들이 눈이 안 뒤집힐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살짝 위화감이 스쳐 지나가셨다 그지요. 이 수많은 종목 중에 롤이 없었다 그지요. 텐센트 통해서 세계 게임판 주무르던 차이나먼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새바람 오일머니가 달갑지는 않겠다 그지요. 롤 주인 텐센트는 e스포츠 패왕 롤을 과연 사우디 픽으로 풀어줄지, 아니면 결국 밴을 때릴지. 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의 롤 채택 여부를 우리는 흥미롭게 지켜봅시다. 그리고 T1의 CEO가 직접 부인하면서 해프닝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얼마 전 T1 구단의 COO가 사우디에서 찍힌 사진이 돌면서 드디어 오일머니가 롤판에도? 라는 루머와 함께 기대감이 생긴 적도 있었지요. 뭐 어쨌든 진실은 지켜보면 알게 될 거고요. 근데 사우디도 롤을 하긴 해? 응, 사우디 롤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리 8강 상대도 사우디였어.
e스포츠 얘기했으니 게임 얘기도 당연히 나와야지요.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빈살만은 어려서부터 겜돌이었다고 했지요. 게다가 빈살만은 코르빠, 도타빠 커밍아웃까지 했지요. 미국 모바일 게임사 스코플리라고 있어요. 49억 달러, 6.4조 원 들여서 사우디의 사비 게임즈가 직구했고요. 사비. 피파의 EA, GTA의 테이크2, 액티비전 블리자드에까지 다 합쳐서 한화 3조 원이 넘는 돈을 사비가 투자했고요. 사비. 오일머니의 송유관은 미국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 일본까지 갑니다. 캡콤 지분 5%, 닌텐도 지분 8%를 사들이었어요. 닌텐도에서는 최대 외부 투자자가 됐고요. 송유관은 또 현해탄을 건너 한반도에도 꽂힙니다. 넥슨 지분 10% 먹고 실질적인 3대 주주 됐고요. NC 지분 9.2% 먹고 TJ 다음 2대 주주 됐습니다. 위메이드, 펄어비스, 네오위즈 등 K게임사들 여러 곳에 손뻗을 계획이라고 하죠. 그 중에 몸만 와, 집도 차도 다 줄게. 사우디 니케 시프트업의 통 큰 제안. 아, 예, 사우디 정부에서 시프트 업에다가 사우디로 회사 테라포밍을 제안했다는 기사까지 났을 정도요. 아무리 이슬람 금욕주의라고 해도 엉덩이를 받아 할 리가 없겠지요. 아주 그냥 돈은 넘치고 몸은 달았어. 바디체크 올그린. 자, 이 게임판 오일머니들의 수치들은 뭐 그냥 아주 어마어마 천문학적입니다. 사우디 게임 산업 투자 규모가 이미 사우디 보건 예산을 뛰어넘었을 정도라는데, 근데 공부하면서 이런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중국은 차이나머니로 해외 게임사들 그렇게 빨아들였으면서 정작 자기네 내수는 초강력 셧다운제로 바짝 옥죄잖아요. 해외 경제적으로는 적극적이지만 대내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입니다. 사우디도 이러한 노선을 밟게 될까요? 중국은 사회주의의 특성상 종교의 힘이 존나 약하지요. 중국의 게임 문화는 정치적 환경이 크게 작용한 데 반해 사우디는 정교일치, 정교와 종교의 경계가 희미한 왕정국가지요. 과연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사우디의 게임 문화와 정책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중국은 미신 숭배를 배격한다는 이유로 언데드 캐릭터들의 뼈에 살을 붙이게 만들었습니다. 빈살만의 환영하에 사우디에 들어갈 게임들, 그리고 사우디에서 만들어질 게임의 캐릭터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역해들은 히잡과 차도르를 두르게 될지, 혹은 세속주의의 팔레비 이란 왕조 때처럼 복장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차도르에 가려진 엉덩이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아! 탈석유 탈근본을 외친 미스터 에브리띵 빈살만. 그는 게임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통해 모국을 더 이상 고립된 사막 왕국의 이미지가 아닌 신흥 스포츠 엔터 강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지, 국제정세와 문화에 미치는 게임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의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좆댓구 부탁드리는 G식 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